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집에서 방송 저 눈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 제가 눈 때문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는 눈이 안 좋아서 다크를 못 해드립니다. 눈이 어디까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안과에 가도 눈을 못 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과에 가도 저 눈은 절대 못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를 한 눈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왔나 하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 알 거예요. 돌부리에 넘어진다는 소리, 그런 소리 있죠. 제가 지금 꼭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걸으면 앞으로 해다 넘어지고, 잘못 걸으면 또 해다 넘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답글을 못 해주는 이 점에서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에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보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방입니다. 차에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단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 거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실시간 방송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휴대폰 하나가 지금 내 촬영하고 있는 이 휴대폰도 방송이 마치고 나면은 저기에서도 방송을 또 하나 더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송 자체 내에서 채팅하는 것은 휴대폰에서 채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마이크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이크 조절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이크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좋아요를 안 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화방이라도 나중에 뒤에 이렇게 좋아요 눌러줍니다. 여러분들 단지 보십시오. 지금 좋아요 안 눌리시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려놨습니다. 지금 파랗게 됐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이렇게 몇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시간 방송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눈이 나쁘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했다, 눈이 안 좋은데,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게 지금 차방입니다, 그쵸? 방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요 채팅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글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실시간 방송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죠. 왜? 이 글이 올라갈 때, 채팅글이 올라갈 때, 채팅글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내보고 인사성이 없다고 여러분들 내보고 뭐라고 하겠죠? 쓸데없는 글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합니다. 그 욕을 안 듣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방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전에 제가 방지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방송을 하시겠습니까? 방송 불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명 구독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실시간 방송 쪽으로 하느냐 하면은 사전에 바깥에 나가서 꽃 영상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영상을 찍어와서 보면은 컴포트에서 보면은 녹화 방송이라도 실시간 방송 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공개에서 클릭을 하고 공개 밑에 바로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시간 방송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렸죠. 공개에서 클릭을 하시고 밑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주게 되면 실시간 방송 쪽으로 넘어갑니다. 녹화 방송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로 저눈 때문에 답글을 못 해드린다는 이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택 구독을 해달라는 소리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면은 위에 빨간 종 모양에서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구독자라고 뜨지요. 그러면 클릭을 합니다. 저도 구독 버튼을 눌리고 종 모양 눌리 놓습니다. 하트까지 눌러줍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 쪽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휴대폰이 많으면 여러 대가 되면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 욕심은 대단하죠. 그죠? 욕심 대단한데요. 자, 조금 전에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영업용 기사가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보입니다. 자, 여기서, 자, 채팅글이 안 보입니다. 여기 채팅글이 안 보입니다. 자, 다음 하나 또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실시간 방송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다음 단계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도 저는 봐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 앞에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도 끊어지고 나면 실시간 방송에 또 찾아다닙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폰, 내 촬영하고 있는 이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좀 부탁을 좀 드려야 할 점이 한 가지만 더 있다면, 뭐냐 하면은, 우리 대형 유튜버 되기에 지금까지 고생을 참 좀더 많이 합니다. 대형 유튜버들이. 진짜 고생을 너무 합니다. 저는 1,000명 구독이 넘도록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6년이 넘어가시고 1,000명 구독 됐습니다. 그만한 욕심이 없지요. 욕심 다 버렸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대형 유튜버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이날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그러나 대형 유튜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제가 잘 알죠. 저는 이래 방송을 보다가 이래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뭐 대형 유튜버다든지 아주 소형 유튜버다든지 우리 그 소형 유튜버들 진짜 좀 많이 키워줘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쪽 방송 듣고 또 저쪽 방송 듣고 방송을 한몇 군데 듣고 나면은 한몇 군데 듣고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들었던 방송에서 이방거저방거막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얹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막 채팅창에 막 올라가야 막. 그 말소리가 들으면은,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은, 제가 오로지 더 답답합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 듣던 거를 여러분들의 방송에서 포함을 하지 마십시오. 초보인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겁을 먹어가지고 초보인들이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갈박하고 있습니다. 초보인들이 이쪽 방꺼 저쪽 방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타래 같이 막 이렇게 엉키가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떠도는 소문인데도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그 중에 맞는 말도 있겠죠, 여러분들. 맞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쓸데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 뻗쳐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형 유튜버, 소형 유튜버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유튜버들도 이게 가서 저기 가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본인들 나름대로 유튜브 공부를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실방에 그 듣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찾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소형 유튜버들도 여기 가서 이야기 듣고 저기 가서 이야기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 듣고 실방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실타래 같이 엉크지 마십시오. 실타래 같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실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말도 있을 거고 틀리는 말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나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 들었던 거는 여러분만 내 속만 아둔고 있지 그거를 끝으로 포함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송 진행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현명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채팅창 글을 올리는 인사만 해주고,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이 나쁜 관계로 답글을 못 해드리는 그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단다면은, 내가 여러분들께 답글을 못 해드리는 이 점이 여러분들 자태죄입니다. 받침이라도 틀리게 해서 답글을 올려볼까요? 여러분 안 좋겠죠? 아가 어가 돼버리고, 어가 아가 돼버리고 보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실시간 방송,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 다 들어보면 이 머리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지 말아니 뭐를 해라 하니 아마 이게 막 머리에서만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채팅 치는 예딱한 가지가 있죠. 이걸로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는 오타가 두배세배 납니다, 여러분들. 오타가 두 배, 세배 납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부산 사투리가 또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오타가 두 배, 세배 나겠죠. 우연히 여기에서 말로 합니다. 말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흑의 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려보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기서 말을 하다가 보면, 오타가 생깁니다. 최대한, 저도 오타를 안 생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한번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꼭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실시간 방송 TV에서 지금 하나 보고 있죠. 자, 지금 실시간 방송입니다. 여기서 채팅을 글자를 못 읽어냅니다. 눈이 안 좋아서. 자, 이게 실시간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실시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현재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시간 방송을 틀게 되면은 여기에서 채팅을 제가 하는 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 하나로만 한 개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로만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한대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노트북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휴대폰 하나 틀고 노트북 하나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채팅글이 올라가는 거 보겠죠. 저는 그렇게 많이 봐도 채팅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점은 제가 있단다면은 여러분들인데 제가 답글을 못 해드리는 이 점, 답글을 못 해드리는 이 점, 채팅을 못 해드리는 이 점, 제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방송을 더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도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저도 또 바깥에 나갈 일이 있고 갑작스럽게 또뭐 연락이 받으면은 그럼 좀더 왕창 꺼지게 되죠. 좀 채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휴대폰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것까지 틀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쪽에는 바깥에서도 할 일이 없을 때는 요 폰에서 실시간 방송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씩 짧게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 눈이 병원에 가도 못 났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다른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춰라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경을 절대 못 맞춰줘. 안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점에 가도 안 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 제가 눈이 안 좋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을 못 하고 실시간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 하려고 하면은 안경이라도 끼고 글자를 보면 되는데 안경까지 끼도 글자를 못 읽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들. 저 또한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을 할때 보면은 다른 사람 인사법과는 나는 내가 인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인사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다를 거예요. 저 글자를 올라 채팅창에 글이 올라갈 때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어떤 방송은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채팅하고 있는 이런 방송은 방송 끝날 때까지 보죠. 전부 다 네 개가 틀리거든요. 네 개가 틀리면 네개다 끝까지 봐주는데 휴대폰 자체 내에서는
휴대폰 자체 내에서는 한 번씩 이따금 끊습니다. 왜? 전화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 폰에서 하는 거, 이거 한 대만은, 한 대, 이거는 제가 영상을 잘 보다가도 제가 전화 걸을 때가 있으면은 이 폰에서는 한 번씩 끊습니다. 방송 이미 네 군데 중에서 하나는 꺼버려야 되거든요. 전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영상을 하고 있는 이 폰은 지금 공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공폰입니다. 공폰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야지 요금 발생이 안 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휴대폰의 공폰이다 한다면은 카카오톡은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요금 발생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은 공폰에서 사용하지를 말아주십시오. 요금 발생됩니다. 실시간 방송하고 하는 거는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이런 거는 공폰이라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이렇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의 답글을 못해 드리고 채팅글을 올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다 하면은 바로 그 점이겠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 눈 이야기, 송정전영미 눈 이야기 이방 저방에 좀 봐주려고 채팅창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드릴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내 채팅창에 글이 올라온다 이란다면은 한번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영민 저분은 눈이 안 좋다. 답글을 여러분들께 못해 드린다 하는 거 미안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릴 거는 바로 이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택 답글을 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은 녹화 방송입니다. 그렇죠? 녹화 방송에서 보관을 합니다. 컴포트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컴포트에서 공개 방송 발음 공개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공개에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발음 밑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거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거 자체는 실시간 방송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 단계 더 빠르게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 시간을 채워주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해 놓고 그 다음 저 밑에 체크를 하면은 실시간 방송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제가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눈 때문에 이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